표정과 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광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광고 촬영 현장.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우리 김성균 씨만의 노하우 있을까요? 그나마 하는 얘기를 그냥 네. 근처 산다. 근처 산다. 단골인야. 자주 올 수 있다. 잘해주면 아하. 자주 오겠다. 광고주 분들이나 감독님들에게 우리 김성균 씨를 판매를 해본다면? 저는 언제나 광고주 분들, 감독님들 근처 삽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러와 주십시오. 와, 네, 알겠습니다. 역시 대세 중에 대세네요. 광고계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인기를 입증한 성균 씨. 네, 스타시잖아요. 김성균 네? 씨가. 알겠다, 아이, 김 사장. 네.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탑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네. 그 약간 아웃도어 같은 이런 거. 아, 제가 넘볼 수는 없겠지만. 아, 왜요? 제 꿈입니다. 아이, 어느 산이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어느 산이든, 뭐 지리산이든, 네. 뭐 백두산도 보내만 주신다면 제가 네, 등정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해리 씨가 김성균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 진짜 네. 정말로요. 네. 귀여워요. 어떠셨는지 네. 속으로. 속으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에이, 의미 안 두신 거 맞죠? 너무 좋으신다. 해리 씨도 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마성의 남자라고. 네. 왜 이렇게 여배우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안전빵이거든요. 저란 사람. 우리 김성균 씨는 정말 20대부터 40대까지 진짜 폭넓은 나이대에 연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위아래로 몇 살까지 좀 커버가 가능하실까요? 주춤주춤 하시는데 아예 우리 라미란 씨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80대까지 가능합니다. 몇 살까지 몇 커버가 될까요? 제 위로는 한 80대까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네, 남자 역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남자 역까지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네. 라미란 누나가 하는 네. 한다면 저도 네. 80대. 캐릭터 도전에 한계가 없는 김성균 씨. 보기만 해도 섬뜩해지는 무시무시한 악역부터 오늘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생활 밀착형 연기까지 폭넓은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 요새는 악역 이미지를 벗고 균블리라고 또 불리우고 계세요. 균블리라는 별명 만족하시나요? 그 비밀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불리한 아, 거는 제 주변 사람들 말고는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좀 들켜버렸네요.